이재규의 진짜 시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기사와 이슈들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 어떠한 이슈를 봐야 되는지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짜 뉴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가장 주목해 볼 이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실적을 발표하고요. 국내 증시는 23일 날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즉 전망치, 그리고 가이던스 전망치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이던스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이제 평균치를 좀 따져보니까 네. 1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매출의 경우에는 24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58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8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벽에도 이제 바클레이즈라든지 베어드 같은 회사에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꽤나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건은 바로 올라가느냐 혹은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의 어떤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내용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좋은 실적 당연히 발표할 것 같고, 우선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그 이상을 내놓느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집계가 된다면 국내 HBM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HBM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인데 워낙 많이들 말씀을 하신 기업이라서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우스라는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제우스가 작년에는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다가 올해는 많이 정체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 고점 찍었고요. 2월 달 고점 찍고 3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한동안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살짝 불거졌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인데, 수율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정 장비의 그 사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었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로봇 쪽에 대한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기업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제우스 말고도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제우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이름을 좀 들어보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HBM 쪽과 엮여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이 없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공정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많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HBM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된다는 건데,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공정 쪽에서 후공정 쪽으로의 매출이 지금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 5% 정도가 후공정 쪽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30에서 40% 정도가 후공정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사들 살펴보니까 웨이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연한 겁니다.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웨이퍼 사용률이 올라가고, 웨이퍼를 이송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게 사이맥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좀 덜 알려진 기업으로서 제가 제우스와 사이맥스 말씀드렸으니까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다소 생소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공정 관련 기업들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부장 관련 기업을 확대했을 땐 어떠한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부장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동진세미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이제 동진세미켐 말고 다른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소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쪽에서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190억,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소재를 전반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쪽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 과정에서 이 슬러리라고 해서 연마를 해주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진세미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진세미켐보다 어떻게 보면 최근 주가 흐름이 더 견고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솔브레인이 조금 더 큰데, 저는 이 솔브레인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점대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하신다거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 타이트하다라기보다는 손절가를 지정해 놓으시고 이탈할 때는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매매하실 때는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차트 보면 박스권 상단에 있잖아요. 그쵸? 네, 세 번 시도하고 지금 실패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했는데, 돌파할 마다 지금 모멘텀이 확실한 건지, 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담는 게 더 좋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세 자체가 아예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여기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나 주가가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호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쪽을 진입하거나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죠. 지금 이 기업이 20만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에 다다라 있다라고 한다면 돌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쪽의 섹터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있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닿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타야 된다라고 해주셨네요. 이렇게 장비와 소재 관련된 기업들 확인해봤고요. 사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AI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개발자 컨퍼런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PC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컨퍼런스가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AI 관련주 어떤 거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 PC 비전을 공개한다고 이제 앞서서 이번 밤에 공개를 했어요. 살짝.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미디어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좀 됐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해가지고
이제 AI 기술이 컴퓨터에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컴퓨터를 대부분 다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윈도우에 이제 이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기술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올해에 이 PC 수요가 5천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세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AI가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되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반도체는 이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됐다라고 한다면 AI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뭐 종목군들을 우리가 깊이 따져보자면 네이버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올해 1분기 때 AI 쪽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실질적인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정도가 대장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좀 난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무엇보다 본업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매출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AI가 붙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AI 쪽에 대해서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드웨어가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큰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그중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단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에 AI가 붙은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AI 관련된 반도체 소프트웨어 좀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파생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생 섹터가 더 잘 가고 있어요. 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 파생 섹터 중에 어떠한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파생 섹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 유리기판도 있었고요. 네. 뭐 YC캠이나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 네. 주가름 나왔는데 최근에는 유리기판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력 설비와 구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CXL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오셈이라든지 그리고 엑시콘 같은 기업들 그렇게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CXL 쪽 같은 경우는 살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양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꺾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요즘에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전력 설비 쪽이죠.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AI 쪽에 AI 쪽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가능성이 높죠. 전력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태양광과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한화큐셀이라는 한화솔루션의 자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을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SDN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원전 쪽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업종 중에 몇 안 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체코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이 에너지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우진 엔텍 같은 기업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 중에서 G2파워라든지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보셨으면 하고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네.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성파우텍이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약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성파우텍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전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송배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서 원자력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보성파우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내용에서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전력기기 쪽으로도 엮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AI가 굉장히 큰 트렌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AI 쪽에서 파생돼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분들. 안 그러면 올해 내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며칠 안 남은 가운데 AI 섹터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된다. 긍정적인 산업의 전망성 제시해주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